네, 이제 교기를 앞세우고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회 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회 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자리에 착석하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회 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회 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자리에 착석하실 때까지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회 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이제 자리에 모두 입장하셨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내빈 여러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교무부처장 장동찬입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109회 학위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박만섭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은 우리 학교가 1905년 개교한 이래 109번째 예식입니다. 고려대학교는 현재 17개 단과대학과 7개 학부에 총 86개 학과 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합하여 모두 25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을 포함하여 29개 부속기관과 138개의 부설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45,000여
761명의 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으며 1726명의 전임 교수님들 그리고 1100여 명의 직원이 교육과 학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교일에 고려대학교가 배출한 학사는 총 19만 2,341명이고 석사, 박사를 포함한 졸업생은 모두 29만 9,300명입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서는 총 4,329명에게 학사 학위가, 일반 대학원 748명을 포함하여 총 1,773명에게 석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그리고 법학 박사 11명을 비롯하여 총 308명에게 박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따라서 오늘 모두 6,410명에게 해당 학위가 수여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라는 꿈과 희망의 광장에서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오늘 학위를 받는 졸업생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졸업 식사가 있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 그리고 주선의 교우회장님,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고려대학교가 109번째로 졸업생을 배출하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고려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벅찬 기대와 함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개교 111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에서 앞날의 꿈을 키워나가며 학업에 매진해온 여러분은 우리 고려대학교의 자랑이요 영광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마음의 고향 고대의 품을 떠나 거친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6천여 명의 여러분들 앞에는 불안과 좌절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앞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고려대라는 커다란 언덕에서 학업을 통해 지성을 연마하고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야성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공감의 시대에 우리 사회와 세계를 아우르는 따뜻한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이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졸업식을 맞아 미래의 세계에 웅비할 호랑이들을 우리 고대가 키울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과 그리고 또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고대인의 자부심과 끈끈한 정을 일깨워 주신 선배 교우님들,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등 귀한 정성을 모아주신 많은 기부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학위 가훈을 입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대학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대학은 단순히 기능적 전문가만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학은 불확실한 미래를 먼저 인지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학은 사회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 고대는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낼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더 강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수백 개의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자연과 인간의 비밀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세계 도처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능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1997년 IBM의 디퍼블루 컴퓨터가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긴 지 불과 20년도 채 안 되어서 인간이 절대 우위라고 생각했던 바둑에서조차 올해 유럽 챔피언이 구글이 개발한 알파고에게 5전 5패로 지고 말았습니다. 21세기 기술의 발전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들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이 22세기까지 살아남아서 20세기, 21세기, 22세기를 경험하는 세계의 세계를 경험하는 최초의 첫 인류가 될 것입니다. 작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5년에 태어난 아이의 수명이 142세까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시대를 넘나드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전공은 20세기까지 인류가 이루어낸 학문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한 전공 지식만으로 21세기를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20대 청춘 시기에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재충전하기 위해 평생 여러 차례 다녀야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2013년 옥스퍼드 대학교 마틴 스쿨이 내놓은 보고서는 앞으로 20년 안에 미국의 일자리 47%가 자동화로 인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노동력의 77%, 인도 노동력의 69%가 자동화로 인해 소멸될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세계 경제 지도자들의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제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이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 2020년까지 5년간 주요 15개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기존의 산업혁명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변화의 속도는 훨씬 빠르고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은 이처럼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사회로 나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첫 주자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여러분의 방향감각을 잃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미래 사회를 개척하는 지성인으로서 미래를 열고 미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미래의 변화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인생에서 20대까지 쌓아온 능력과 업적이 100세 사회에서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롭게 개척하는 정신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이 끝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갈고 닦는 것이 21세기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바로 우리 앞에 빠르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학 가운데 고려대를 나왔다는 것, 고대인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고려대는 단순히 성적이나 스펙만으로 평가받는 대학이 아닙니다. 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1905년 암울했던 구 한말부터 교육구국의 일념으로 달려온 111년을 달려온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법률학과 이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 당시 고대인들은 우리 근대화에 앞선 인재가 되었습니다. 눌린 자를 쳐들기에 굽은 곁 펴기에 라는 구교가의 가사처럼 우리 고려대학교는 불의에 항거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이제는 개척하는 지성이 되어 지난 20세기보다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높은 이상을 꿈꾸어야 진정한 이 시대의 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넓은 세계에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맹호의 기상을 고대인으로서 펼치시길 바랍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를 넘어 미국, 유럽, 노르딕, 남미, 아프리카까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고대인의 긍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민족을 넘어 세계를 이끌어야 하는 글로벌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는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 그리고 모교의 교수이자 선배 교우로서 여러분께 고대인의 기상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당당하고 멀리 보며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 고대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며 도전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도전 가운데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인천 선생님의 공선사후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공선사후의 정신은 짧게 살지 않고 길게 사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이제 교문을 나서는 순간 이곳 고려대학교가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이라는 교과의 가사가 가슴 깊숙이 울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고대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저는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활동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발자취들로 인해서 모교의 긍지는 더 높아질 것이고 고려대는 더 높이 비상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힘찬 출발을 하는 여러분의 장도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뜻깊은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고대인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총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학교를 떠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의 졸업 치사가 있겠습니다.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꿈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학업에 정진한 끝에 여러분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영광의 졸업이 있기까지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도 노고가 정말 크셨습니다. 귀한 자녀를 늠름한 지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주선의 교우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헌신적인 가르침과 사랑으로 장차 세계를 짊어지고 나아갈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학교 밖의 세상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세계 도처를 휩쓸고 일하고 싶어도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한숨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경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여러분에게 의지와 지혜,
그리고 용기와 인내를 가르치고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 나라의 고비고비마다 고려대학교는 인천 김성수 선생의 공선 사후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시대 변화의 선봉에 섰고 어떤 역경도 극복해왔습니다. 그 불굴의 전통과 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인다운 불굴의 정신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고려대학교라는 훌륭한 환경 속에서 이미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뜨거운 가슴 속에 원대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꿈을 크게 갖고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루겠다는 집념을 가져야 합니다. 졸업 후 학문을 계속하던, 사업을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불굴의 용기와 집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서 글로벌 무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열정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대한민국과 세계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등 캠퍼스를 떠나지만 어느 자리에서나 부디 쉼없이 재능을 연마해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선배들의 뒤를 따라 고려대학교의 빛나는 역사를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호 법인 이사님께서는 학교라는 큰 살림을 맡아 하시는 분인 만큼 여러분한테 귀감이 되는, 특히 여러분을 키워낸 부모님들과 또 교수님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특별히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주선회 교회 회장님의 졸업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과 내외 기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제 109회 고려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영예의 학위를 받으시는 졸업생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고려대학교 교회의 신입 회원이 되었습니다. 30만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의 입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선 자랑스러운 후배 졸업생들을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모교 교수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길러주신 학부모님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졸업생들에게 30만 교우를 대표하여 몇 가지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졸업생 여러분은 이미 이 나라 최고의 인재이자 국제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올해 개교 111주년을 맞이한 모교는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온 걸출한 인재들의 산실이자 창조적 지성의 광장이었습니다. 이곳 석탑광장에서 여러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초학문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균형있게 연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 정의, 진리로 표상되는 고대정신이 여러분의 몸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사회에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늘 석탑의 교정을 떠나 여러분이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여러분은 고대 교우라는 자긍심으로 반드시 그 시련과 위기를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을 지켜보는 많은 선배 교우들이 있습니다. 강인한 결속력과 관대한 포용력을 자랑하는 고려대학교 교회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느 대학 졸업생도 느낄 수 없는 고대 선배들만의 뜨거운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대인다운 패기와 당당함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십시오. 아울러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교를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변 사람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데 헌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한국 최고의 지성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성장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고대 정신을 잊지 말고 고대 교우의 일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졸업과 교회의 입회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염재호 총장님보다 주선의 교회장님을 배울 날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선배님 한 분께서 와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재균 감독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윤재균 감독님은 고려대학교 국공학번으로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해운대, 국제시장 등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을 감독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독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재균입니다.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염재호 총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부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글을 써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멋있고 또 글을 써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보다는 그냥 쉽지만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로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그 자기의 분야에서 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어른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그나마 자기 분야에서 인생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첫째는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제 파악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주제 파악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는 누가 처음 했었냐고 하면 사석에서 가수 싸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의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주제 파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생긴 거 다음에 자기의 능력 모든 것을 봤을 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성 있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자기의 주제를 명확하게 살려서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 졸업을 하는 대학교 4년 동안에 과연 내가
어떤 데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충분한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현장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진짜로 과연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저는 33살 때 제가 영화를 만들고 사람을 웃기고 울릴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저는 33살 때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90학번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거를 대기업의 관리팀, 전략기획팀이라는 관리팀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셀러리맨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다가 IMF 때 우연한 기회에 시나리오라는 걸 쓰게 됐고 그게 당선이 되면서 영화감독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정확히 33살 때 두서빌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면서 아 내가 감독으로서 재주가 있다는 거를 그게 작품적인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대중의 마음을 웃기고 울리는 재주가 있다는 걸 33살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에 나가서 분명히 자기 적성에 맞는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적성에 전혀 안 맞는 부분에서 괴로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과연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를 사회생활을 하면서 빨리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이 100을 기대할 때 200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독이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도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나한테 일을 시킨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셀러리맨을 할 때도 이 말은 제가 일을 윗사람에서 입장에서 시켜보면 보통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일을 시키면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충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하면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 처음 하면 윗사람들이 봤을 때 뭐 사회 경험도 별로 없을 것이고 뭐 일을 시켰을 때 해봐야 얼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각각 개개인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100을 기대했을 때 그 기준을 100을 놓고 봤을 때 100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 가다 보면 110, 120을 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은 또 위에서 상사들이나 다른 뭐 분들이 좋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100을 기대했을 때 80도 못 해낸다고 하면 아마 그 친구는 성공적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 100을 기대했는데 200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밑에 연출부 친구들 중에서 뭐 일주일 동안 시나리오를 수정을 하라고 했을 때 쟤들이 뭐 이 정도밖에 안 하겠지 했는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탓이겠죠.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위에서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그 친구를 데려가서 제가 또 감독으로 입봉을 시켰던 게 어떤 하모니의 강대규 감독이라는 또 제가 연출부 해운대 연출부였던 친구를 또 파격적으로 감독으로 입봉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명확하게 자기의 주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 100을 기대할 때 200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로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보다는 그냥 두 가지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실 때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뭘 잘하고 못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그 분야에서 누군가 나에게 100을 기대할 때 200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이 평범한 셀러리맨이 이렇게 영화 감독이 돼서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새로운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끝으로 너무나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이 사회가 지금 불안과 또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졸업생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간을 제가 살아보니까 선배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옹지마 같아요. 사람이 언제 잘 되고 언제 못 되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96년도에 졸업을 해서 20년 전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같이 했던 동기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영화감독이 돼가지고 성공을 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제 동기도 아무도 없었고 더군다나 저는 대학을 들어올 때 삼수를 해서 어렵게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졸업도 어렵게 했고 능력이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듯이 인생은 항상 세옹지마처럼 하기 때문에 좀 잘 되고 있을 때도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 때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꾸준히 앞만 보고 100을 기다릴 때 200을 보여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도 이런 졸업식장에서 좋은 선배로서 앞에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체에서 뵐 때보다 실물이 훨씬 미남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하고 가까운 선배이신 것만큼 더 가슴에 와 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김수연 양이 졸업생을 대표해서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수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시어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고려대학교 제109회 졸업생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느덧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정에 봄이 찾아와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움으로 가득할 모습이 그리고 교정을 가득 채워나갈 새내기들의 젊음과 열정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가 4년간 느낀 고려대학교는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한 배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된 교육자를 꿈꾸며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서 교육은 저를 지탱해주는 커다란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저는 진짜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으로서 4년 동안의 학업은 많이 힘들었지만 더 많이 행복했습니다. 4년 동안 강의실과 도서관, 그리고 참사리를 오가며 쌓았던 추억들, 그리고 계절마다 아름답게 옷을 바꿔 입으며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저를 반겨주었던 학교의 교정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듯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더 큰 꿈과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힘차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잠시 헤어져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먼 훗날 더 큰 곳에서 다시 만날 때에는
더 성숙하고 빛나는 고려대학교 졸업생으로서 멋지게 우뚝 설 것을 기약합니다. 고려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뜨거운 열정을 지닌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취업과 고시 등 졸업 후의 진로가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우리 졸업생들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빛을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저희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큰 벅참과 감동을 느낍니다. 그 크나큰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 꿈을 위해 힘차게 정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답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현 양 수고했습니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예, 이제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 학부과정 학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학사학위 수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대학 70명, 경영대학 278명, 문과대학 574명, 생명과학대학 311명, 정경대학 320명, 이과대학 121명, 공과대학 656명, 의과대학 56명, 사범대학 310명, 간호대학 61명, 미술학부 2명, 조형학부 9명, 디자인조형학부 20명, 국제학부 43명, 미디어학부 89명, 정보통신대학 32명, 정보대학 88명, 보건과학대학 260명, 정보보호학부 28명, 인문대학 299명, 과학기술대학 391명, 경상대학 203명, 약학대학 33명, 공공행정학부 50명, 사회체육학부 25명, 이상 총 4,329명입니다. 이제 총장님과 각 대학 학장님께서 학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순서는 각 대학 및 학부 졸업생 대표는 모두 단상 아래 정렬해 주시고 호명하는 순서대로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 학장님께서도 대학 순서에 따라 총장님과 함께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 총장님은 단상 오른쪽, 학장님은 단상 왼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경향대학부터 대학 순으로 수여하겠습니다. 총장님, 경향대학장님은 시상대로 나와 주십시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대학 대표 경향학과 손서연. 네,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경영학 위 사람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경영대학장 김동원. 예, 학장님은 총장님께 학위를 전달하셨습니다.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문과대학 순서입니다. 문과대학 대표 중어중문학과 김혜지. 대표자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문학사 중어중문학 법행정학사 법과 행정 김혜지.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문과대학장 이재훈. 네,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명과학대학 순서입니다. 생명과학대학 대표 환경생태공학부 이채린. 고려대학교 이학사 환경생태공학 이학사 생명공학 이채린.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생명과학대학장 김익영.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경대 학생입니다. 정경대학 대표 경제학과 전은총. 고려대학교 경제학사 경제학, 경영학사 경영학 전은총.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정경대학장 김균.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과대학 순서입니다. 이과대학 대표 화학과 권태현. 고려대학교 이학사 화학 권태현.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이과대학장 이철의.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과대학 차례입니다. 공과대학 대표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정승원. 고려대학교 공학사 전기전자전파공학 정승원.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공과대학장 박진우.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과대학 순서입니다. 의과대학 대표 의학과 김지윤. 고려대학교 의학사 의학 김지윤.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의과대학장 이홍식.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사범대학 순서입니다. 사범대학 대표 영어교육과 김수연. 고려대학교 문학사 영어교육 김수연.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사범대학장 고형진.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호대학 순서입니다. 간호대학 대표 간호학과 이진주. 고려대학교 간호학사 간호학 이진주.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간호대학장 한금선.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보통신대학 순서입니다. 정보통신대학 대표 컴퓨터통신공학부 장정현. 네, 고려대학교 공학사 컴퓨터통신공학 장정현.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대학장 유혁.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다음은 정보대학 순서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공학사 정보대학 대표 컴퓨터학과 홍수민. 고려대학교 공학사 컴퓨터학 공학사 소프트웨어 기술과 산업 홍수민.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정보대학장 유혁.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과학대학 순서입니다. 보건과학대학 대표 바이오의공학부 김성우. 고려대학교 공학사 바이오의공학 이학사 의과학 김성우.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보건과학대학장 김인환.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디자인조형학부 순서입니다. 디자인조형학부 대표 디자인조형학부 정선문. 고려대학교 미술학사 디자인조형학 경영학사 경영학 정선문.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디자인조형학부장 인치호.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제학부 차례입니다. 국제학부 대표 국제학부 민경선. 고려대학교 국제학사 국제학 민경선.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국제학부장 김은기.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디어학부 순서입니다. 미디어학부 대표, 미디어학부 정용. 고려대학교 언론학사 미디어학부 정용,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미디어학부장 심재철,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보보호학부 차례입니다. 정보보호학부 대표 사이버국방학과 천종희. 예, 고려대학교 공학사 사이버국방학 천종희,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정보보호학부장 이동훈,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문대학 순서입니다. 인문대학 대표 북한학과 백상민, 고려대학교 문학사 북한학 백상민,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인문대학장 방병선,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과학기술대학 차례입니다. 과학기술대학 대표 사회체육학과 손승재, 고려대학교 체육학사 사회체육학 손승재,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과학기술대학장 권광호,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대학 순서입니다. 경상대학 대표 경영학부 조하나,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경영학 조하나,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경상대학장 이충열,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약학대학 순서입니다. 약학대학 대표 약학과 박세범, 고려대학교 약학사 약학 박세범,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약학대학장 박영인,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회체육학부 차례입니다. 사회체육학부 대표 사회체육학과 임소래, 고려대학교 체육학사 사회체육학 임소래, 상장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사회체육학부장 김창국,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예,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학사학위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석사학위 과정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학 석사 28명, 경영학 석사 50명, 문학 석사 104명, 경제학 석사 41명, 정치학 석사 9명, 행정학 석사 4명, 이학 석사 130명, 공학 석사 230명, 의학 석사 44명, 간호학 석사 7명, 체육학 석사 8명, 가정학 석사 8명, 교육학 석사 27명, 보건학 석사 14명, 언론학 석사 9명, 통계학 석사 15명, 영어교육학 석사 1명, 금융공학 석사 4명, 의학통계학 석사 7명, 약학 석사 3명, 조형문화예술학 석사 2명, 디자인학 석사 2명, 융합디자인 석사 1명, 이렇게 해서 총 748명입니다.
올해 대학원 석사학위는 의학과에서 대표로 수여받겠습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서 석사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두 분은 시상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대표 의학과 이현아. 고려대학교 의학석사 의학 이현아. 위 사람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대학원장 박길성.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전문대학원 250명, 국제대학원 72명, 정보보호대학원 66명,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1명, 의학전문대학원 54명, 법학전문대학원 119명, 그린스쿨대학원 6명, 융합소프트웨어 전문대학원 2명, 기술경영전문대학원 32명, KU키스트 융합대학원 6명, 교육대학원 186명, 생명환경대학원 17명, 정책대학원 41명, 공학대학원 11명, 언론대학원 25명, 노동대학원 29명, 법무대학원 21명,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17명, 보건대학원 9명, 임상치의학대학원 3명, 경영정보대학원 17명, 인문정보대학원 3명, 행정대학원 20명, 의용과학대학원 18명. 이렇게 해서 이상 총 1025명입니다. 올해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는 국제대학원에서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총장님과 국제대학원 원장님께서 석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두 분은 수상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대표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박성수. 고려대학교 국제학석사 국제개발협력 박성수. 위 사람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국제대학원장 김은기.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과 국제대학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사과정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박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학 박사 11명, 경영학 박사 10명, 정치학 박사 3명, 경제학 박사 8명, 행정학 박사 6명, 문학 박사 32명, 철학 박사 1명, 교육학 박사 10명, 이학 박사 90명, 공학 박사 74명, 의학 박사 22명, 간호학 박사 3명, 통계학 박사 1명, 체육학 박사 5명, 보건학 박사 4명, 영어교육학 박사 2명, 언론학 박사 6명, 과학기술학 박사 2명. 이상 총 290명입니다. 올해의 대학원 박사학위는 보건과학과에서 대표로 수여받겠습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두 분은 시상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대표 보건과학대학 전진훈.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보건과학 전진훈. 위 사람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대학원장 박길성.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박사 2명, 국제관계학 박사 2명,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공학박사 4명,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 5명,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1명, 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박사 2명, 그린스쿨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1명, KU키스트 융합대학원 공학박사 1명, 이렇게 해서 이상 총 18명입니다. 올해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총장님과 법학전문대학원장님께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시상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한 대표자는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대표 로스쿨 이강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박사 로스쿨 이강규. 위 사람은 자유정의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장 김규완. 이에 111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학위 수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학위 수여식은 모두 마친 것 같고요. 다음은 주선회 교우회장님께서 교우 배지를 증정하겠습니다. 주선회 교우회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는 공과대학 대표자에게 증정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대표 전기이전자 전파공학부 정승원. 네, 배지를 달고 고대 교우가 되는 순간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교우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교우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위 취득자 중 최우수 졸업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는 대학 및 학부별 대표자로 방금 학위기를 받은 학생들이 최우수 졸업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별 수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문대학원 황규상, 교육대학원 박규리, 생명환경과학대학원 김다미, 정책대학원 유재성, 공학대학원 이웅, 국제대학원 박성수, 언론대학원 길덕, 노동대학원 윤익규, 법무대학원 윤재남, 임상치의학대학원 손준위, 보건대학원 서보정, 정보보호대학원 김문호,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김종훈, 법학전문대학원 정유한, 의학전문대학원 차소연, 경영정보대학원 최설회, 행정대학원 이승구, 인문정보대학원 정경희, 의용과학대학원 박민혁. 예, 이상의 학부와 대학원 최우수 졸업자에게는 총장상 및 원장상이 수여됩니다. 상장과 부상으로 주는 메달은 해당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별도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은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교과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국가 및 교과를 지휘해 주시는 분은 인CM 예술단 노희섭 단장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이제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회 회장님 그리고 교무위원께서 먼저 퇴장을 하시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과 내빈께서는 이분들이 퇴장하시는 동안 큰 박수로 환성해 드리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학교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쁠 때나 지칠 때나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